휴대전화는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연결되고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중 하나는 바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전화 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마이클입니다.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죠. 집 창문은 닫혀있고 문은 잠겨있고 전화도 끊어져 있습니다. 마이클은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편집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실제로 도청되고 있어요. 다행히 밝은 면이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전화기가 도청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청자가 누구든 간에요. 1. 무선 연결. 해커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 쉽게 전화기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확인할 수 없는 무료 와이파이를 찾았나요? 블루투스를 통해 이상한 파일을 수신했거나 알 수 없는 수신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링크를 열었나요? 컴퓨터 바이러스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연결했나요? 아니면 매우 훌륭하고 완전 무료인 앱을 다운로드 해본 적이 있나요? 당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청당하고 있을 위험이 높습니다. 2. 특수장비. 전화기를 도청할 수 있는 비싸고 특별한 장치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컴퓨터와 특수 조정 기능이 있는 몇 개의 전화기로 구성됩니다. 모바일 서버를 통해 전문 해커가 여러분 휴대폰에 접속할 수 있죠. 이런 장비는 비싸고 구하기 힘들지만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마이클이 엄마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길 건너편 해커가 마이클의 통화 신호를 가로채 자신의 장비로 재전송합니다. 해커는 연결되었고 이제 마이클의 엄마가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매우 비싼 장비. 특수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운영자가 조정할 수 있는 특별 도청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고 합법적이지도 않죠.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아이스크림 트럭 안에 앉아 사람들의 말을 실시간으로 듣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네, 실생활에서도 가능합니다. 4. 인스턴트 메신저. 아무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읽고 들을 수 없도록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는 암호화됩니다. 암호를 해독하려면 특별한 암호 해독 코드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메시지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래서 메시지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5. 자신의 부주의. 휴대폰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은 암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로 어디에 두거나 다른 사람이 조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전화든 도청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이 쉬운 특수 앱이 있습니다. 도청할 전화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만 하면 되죠. 지금 마이클은 최근에 파티에서 테이블 위에 잠금 해제된 전화기를 둔 채로 잠시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일을 회상합니다.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이 순간을 포착해 그런 앱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완전히 도청당할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마이클의 경우는 전화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꽤 쉬운 방법들을 알고 있는 밝은 면이 도와줄 거예요. 1. 비밀번호 변경.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한 방법은 기기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암호를 보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전화기가 놓일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암호를 변경하세요. 그리고 12345나 1111 같은 것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생년월일은 더더욱 안 됩니다. 많은 사이트와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사용자가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메일로 알림을 보냅니다. 이 경우 암호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2. SMS 코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암호뿐만 아니라 SMS 코드도 사용하세요. 공격자가 암호를 알고 있어도 SMS 코드가 없으면 프로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3.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켜두지 마세요. 해커들은 접속할 수 있고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절대로 이상한 파일을 허용하지 마세요. 4. 와이파이. 마이클은 최고의 팬케이크를 파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길 원했고 전화기에 최고 팬케이크와 최고 팬케이크 1이라는 두 개의 핫스팟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카페 직원에게 정확한 네트워크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 와이파이 모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 가짜 앱. 이 멋진 앱이 누가 여러분의 프로필을 방문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보셨나요?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첫째,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읽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도청당할 위험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휴대전화상에서 조건 수락 또는 접근 허용을 얼마나 자주 클릭하세요? 공격자들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개발자로부터의 프로그램은 전혀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휴대전화에서 어떤 앱이 카메라와 음성 녹음기, GPS, 메시지 등에 접속하는지를 보여주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앱은 즉시 제거하세요. 또한 전화 설정에서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앱 잠금 장치. 제가 말했듯이 전화기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하지만 마이클의 친구가 전화기를 갖고 잠시 놀게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을 가정해보죠. 마이클은 편집증적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전화기를 건네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한 경우 숨기고자 하는 파일을 잠그고 암호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친구에게 안심하고 전화기를 줄 수 있어요. 7. 휴대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앱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네트워크와 통신 채널에 대한 연결을 차단하고 전화기에 이상한 활동이 나타나면 알려주고 대화를 암호화합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누군가가 GPS를 이용해 자신을 도청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문제없습니다. 좌표를 위조할 수 있는 앱이 여기 있습니다. 8. 다른 유형의 연결. 대부분의 전화기는 통신에 GSM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기준은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해킹될 수 있죠. 여러분은 CDMA와 같은 보안 연결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법을 지원하는 특수 전화기도 판매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기들은 현대 기기만큼 멋지지도 않고 훨씬 더 비싸요. 하지만 많은 중요한 사람들, 유명인사, 그리고 사업가들은 그들만의 암호화된 통신 서비스를 가진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9. 컴퓨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전화기를 연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컴퓨터에도 해당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업데이트하세요. 또한 아무도 브라우저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프록시를 사용하세요. 인터넷에 그런 서버를 가진 저렴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익명 윈도우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10.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또? 옛날 게 더 좋았었어. 현재 소프트웨어가 딱 적당해. 마이클은 업데이트에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해커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휴대폰에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을 찾지만 다행히도 개발자들은 향상된 보호 기능으로 업데이트를 내놓음으로써 이 문제에 매우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종종 좋은 해커들은 그러한 허점을 찾아 개발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버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해킹한 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점을 개발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죠. 11. 중요한 일은 전화상으로 의논하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심카드를 버리거나 전화기를 교체해도 말이죠. 전화기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화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 논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직접 만나서 하세요. 마이클은 이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했어요.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었고 마이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알고 보니 요원이나 해커들이 마이클을 염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이클이 밤에 그렇게 오랫동안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알고 싶어 했을 뿐이었어요. 부모님들, 이 비디오를 보신다면 자녀들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